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민원 업무도 과중되고 있습니다. 송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장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코로나19 확진과 격리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온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1만 5천 명 선. 시군 중 확진자가 가장 많은 포항은 확진 격리자 수가 23일 현재 4,500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까지 일주일간 포항시에 접수된 생활지원비 신청 건수도 14,600여 건에 이릅니다. 당연히 인구가 많은 주민센터는 하루에 수백 건의 문의와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화와 여러 가지 문의, 하루에 한 300명 정도 동사무소 직접 와서 신청하는 실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기존의 업무와 별개로 우리 지원금 업무에 지금 투입되고 있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일손을 거들기 위해 기간제 공무원 투입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민원 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접수 대부분이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행정력 낭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메일이나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를 받고는 있지만 이제 신청서를 이제 기재를 잘못하시거나 구비 서류가 누락되거나 뭐 다른 잘못된 양식으로 보내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다시 연락드려서 서류를 갖고 오시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려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번거롭게 신청을 해도 심사 절차가 최소 서너 달은 걸리는 데다 지원금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탓에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연일 수십만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이에 따른 격리자들. 확진자와 격리자의 수입 감소를 보전해준다는 취지로 시작했지만 날이 갈수록 민원 업무 현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ACCN 뉴스 송태웅입니다.